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읽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치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 같은 경우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뜻은 일어나다 혹은 뭐 위로 올라가다 이 정도 뜻이 있어요. 예, 오늘은 이치 중에서 바로 일어나다, 위로 올라가다, 혹은 이동하다, 나다, 몸에 뭐가 나다, 혹은 캐다. 이런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아들, 일어났니? 어떻게 말하죠? 아들, 뭐라죠? 얼즈. 그 다음에, 일어났니? 어디서요? 치, 주황. 바로 어딥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겠죠? 누가요? 너가.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얼즈, 니 치床了吗? 한번 더. 얼즈, 니 치床了吗? 그렇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곧 이륙한다 뭡니까? 날아오른다는 뜻이죠. 자, 치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다가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치페이 이런 식 표현을 쓰면 이륙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페이지 마상 치페이러. 한번 더. 페이지 마상 치페이러. 좋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좀 비켜주시겠어요? 자, 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비키다는 뜻도 있어요. 누가 비키죠? 당신이 비키겠죠. 누가 요청하는 겁니까? 내가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청하는 거예요. 뭘 청하는 겁니까? 너가 좀 비켜달라고. 지해서 카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 카이 이러면 비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징니 지 카이디알. 한번 더. 징니 지 카이디알. 좋습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징니 지 카이디알. 좋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얼굴에 조그만 종기가 생겼어. 종기가 뭐죠? 이렇게 뭐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뽀드락지 같은 게 났다는 거죠. 예, 자, 기본적으로 이 지의 뜻은 생기다, 얼굴에 뭐가 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조그만 종기가 생겼어. 어떻게 말하죠? 자, 읽어볼까요? 월엔상 치了个小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엔상 치了个小痘. 자, 또 뭐죠? 뭐이또 같은 경우 뭐 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번역상으로 보시면. 근데 얼굴에 하나 이렇게 종기 같은 게 생겼다. 그래서 샤오또 이런 식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월엔상 치了个小痘.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는 땅속에 금을 캐낸다. 자, 우리는 워먼이겠죠? 땅속, 뭐죠? 地下죠? 地下도 뭐죠? 금. 금을 뭐라 그럽니까? 진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캐다. 지 같은 경우는 캐다는 뜻도 있습니다. 캐서 어떻게 하죠? 빼내는 거죠. 그래서 지출라이 이런 식 표현을 쓰시면 되는데 바로 방향보를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们把地下的金子取出来. 한번 더. 我们把地下的金子取出来.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의 뜻은 캐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하신 뜻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들은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 문장과 이 뜻을 외우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아들, 일어났니?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얼즈, 니 치床了吗? 한번 더. 얼즈, 니 치床了吗? 한번 더. 얼즈, 니 치床了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비행기가 곧 이륙해. 날아간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마상 起飞了. 한번 더. 페이지 마상 起飞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좀 비켜주시겠어요? 비키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请你起开点. 한번 더. 请你起开点.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얼굴에 조그만 종기가 생겼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脸上起了个小痘，하면더，我脸上起了个小痘，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우리는땅속에금을 캐낸다。어떻게말합니까？그렇죠。읽어보겠습니다。我们把地下的金子取出来，하면더，我们把地下的金子取出来，좋습니다。이렇게 5개 문장을 저랑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